자식이 천대받는다. 돈이 있으면 용이 되고 돈이 없으면 벌레가 된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남남이다. 남자는 돈이 생기면 나쁘게 변하고 여자는 돈이 생기면 예쁘게 변한다.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남자는 돈이 생기면 나쁘게 변하고 여자는 돈이 생기면 예쁘게 변한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자 주지 마세요.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정직하게 만든다. 돈은 악마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악마는 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돈은 바닷물과도 같다.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목이 더 마르게 한다. 무수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면 범인은 돈이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6주 동안의 어떤 캠페인을 합니다. 작년에는 프레젠트, 선물이란 이름으로 했고 그 앞에는 컨트롤이란 이름으로 했고 그 앞에는 러브 이스, 그 앞에는 땡큐 테라피, 이런 식으로 해서 6주 동안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나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누군가도 함께 개선해가는, 이것이 6주 캠페인인데 이번에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새롭게 만들고 또 내 주위 누군가와 함께 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도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되어집니다만 각 셀에서 계속 광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해요? 돈 싫은 분 혹시 난 돈 진짜 싫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다시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아, 예. 이번 6주 동안 돈 좀 많이 벌어보게요. 예.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고 옆 사람 손 잡고 지금 손 잡은 것처럼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약 4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라고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을 볼 겁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로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수많은 주제가 있고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무섭게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크게 질투하며 너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에게,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 내가 못 참겠다, 분노한다, 난 질투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따라오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따라온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절대 도망 못 갑니다. 못 가면 가죠. 가기는 가요. 가는 그곳에 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약 3000년 가까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쪼개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 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로 있다가 북조선과 대한민국이 쪼개진 것처럼 3000년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쪼개진 그 나라,
북쪽으로 올라간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면 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3천년 전, 5천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동물들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주는 그 존재를 찾아서 그 앞에 절을 했거든요. 소는 힘이 좋았습니다. 본식주도 괜찮았고요. 소는 우리에게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은 소를 그들의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받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타신가에게 제가 고쳐야 하니까 이타신가? 제가 이거 처음 써가지고요. 지금 오락가락해 이게. 죄송해요. 다음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또 그러면 바꿀게요. 제가. 5천년 전 이집트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느냐고요? 그 당대에 사람을 해부할 정도로. 그 당대에 사람이 죽어서 미라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발굴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대에 만들어 놓았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도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2톤짜리 돌멩이 250만 개를 쌓아가지고 만든 게 피라미드입니다. 놀라시지 않겠어요? 2톤짜리 돌멩이 253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 당대에 동서남북 정확합니다. 피라미드 끝자리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수학, 기하학,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국가죠. 그 나라 안에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하지? 이런 훌륭한 문명이 어디서 와지 생각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 이 신에게 제사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자기 신으로 받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화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질투하신다 했는데, 분노하신다 했는데, 첫 번째 왕이 그랬어요. 네 번째 왕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또 생각해 보았더니 불안한 거예요. 남쪽에서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망하잖아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좋다. 하면서 바로 내 나라와 우리를 쳐들어오고 싶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중간쯤에 있는 페니키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니키아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을 이루면서 이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전 두 번째로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와 빼놓고는.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쁘고 저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바알. 지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 바람, 구름을 거느리는 신. 농사를 짓는 모든 나라에서는 비, 바람, 구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바람이 있어야 꽃들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비가 있어야 크는 거잖아요. 비, 바람, 구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 했잖아요. 개천절 노래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개천절 노래에 이 땅의 처음 시작도 비, 바람, 구름을 거느리고 이 땅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만치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그 신의 존재는 대단했거든요. 모든 풍성한 삶을 주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바알. 그 신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나라를 찌들게 믿었던 존재입니다. 내려와가 자기 왕을 날마다 아합에게 꼬드깁니다. 당신 이 신이 진짜라고. 운동화가 신이 아니 내 제가 믿는 이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제는 금송아리 신에다가 바알 신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화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꽉 그냥 질투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비, 바람, 구름을 거느리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보내진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내가 너에게 화내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돌이켜라 하는 뜻으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고 엘리사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 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금송아지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바알신상 밑에 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어서 안 된다. 내게는 돌아와라 라고 그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약속했던 그 내용들 너는 내 백성이다 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비슷한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죠. 내 아이가 정말 못됐습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쁜지 골라서 하더니 집 나가서 나쁜지 골라서 합니다.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손 벌리면 아버지 어머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쫓아버릴 사람 손, 도와줄 사람 손. 다 갖고 나갔어요. 나가서 또 지 마음대로 살다 쫄딱 망해 또 돌아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쫓아볼 사람, 도와줄 사람, 나머지는 안 도와주실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그 마음들을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인 거죠.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어도 끝까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생명에 이어가는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오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거기에 선지자 보내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딱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를 책임지마. 옆 사람하고 손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딱 걸고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강하게 당기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됐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을 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어떻게 사십니까? 대충대충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믿으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안 오고 싶죠. 여러분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 좀 들러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믿어도 자꾸만 도망가도 여전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지 내가 막 매달려 여기 오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서 졸더라도 주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요즘에는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있는 시리아.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전쟁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람의 왕은 굉장히 전쟁의 달인입니다. 별로 쳐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드디어 남쪽 이스라엘. 자,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에 안 드는 나라예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도 그냥 봐주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북쪽이 딴 나라가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때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솔직히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봐요. 한 방. 누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안 때려도 기분 좋지 않아요, 맞으면은. 그럴 정도의 위치죠.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내 백성이긴 하지만 바로 그 국가에도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의 달인이 자기 작전을 정말로 기기묘묘하게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적군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매복 오려면 피해가고 이쪽 작전편 저렇게 피해가고 이게 뭐야? 전쟁의 달인이 세운 전쟁의 전략들이,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는데 저쪽이 먼저 와 있는 게 뭐야? 우리 가운데 혹시 첩자가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의 작전을 전부 알아듣고 다 이 기밀들을 저쪽에 다 넘겨주는 게 아니야? 누구야? 찾아봐! 화가 나죠. 왜? 속속들이 다 먼저 그들이 우리 작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달인 아람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왕께서 침실에서는 말씀조차 알아듣습니다. 속속들이 알아듣는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잡아오라. 군대를 보냅니다. 병거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의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밤중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뺑 눌러서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해버린 거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하지 이렇게 기지개껴 나가 이렇게 봤더니 웬 적군들이 우리의 성을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 주변의 모든 사방에, 팔방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 군대보다도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새롭게 떴던 그 종이 둘러보았더니 자기 엘리사 선생님 옆으로 불말과 불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정목사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보인가 안 보인가? 보이시는 분은 영안이 열리시는 분. 딱, 와, 놀란 거예요. 새롭게 눈을 떴더니 내 스승님 주변으로 쫙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딱 보는 순간에 적군들이 와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는 모든 사람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쳐들어오던 그들이 오다가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너희들 번지수가 틀렸어. 여기가 아니야.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날 따라와. 어? 알았어? 그랬더니 걔들이요 그냥 막 따라갑니다. 이렇게. 아니 누구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 잡으러 왔다 누구 따라가요? 눈이 다쳐가지고 엘리사인지는 모르는 거죠. 따라가요. 따라가고 막 따라갔어요. 18km나 따라갔어요. 하하, 섰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딱 떴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본진 진영 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둘러보아 전부가 다 이스라엘 군대인 거예요.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죽었다. 뺑 둘러서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어버린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놈들 죽여볼까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쟁의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여서 보냅시다. 자기 나라로 해서 그렇게 왔던 사람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일죠? 이게 도대체 저 양반 지금 또 문뽕을 저렇게 치시나? 눈을 떴다 감았다 눈 감았더니 뭐 보이고 눈 감으면 안 보이고 이게 성경은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가지고 아니 내가 눈으로 본 거 믿으면 괜히 뭐라고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안 본 거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다 나가셔야지. 이 말씀을 통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전쟁의 달인이었던 그 왕의 계획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그 왕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한번 교훈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내 거 안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치밀하게 준비했는데도 왜 실패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마냥 내가 구하는 것에 갑절을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준비했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 얽히고 섞이고 이걸 망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사인이니까요. 아니면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인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멈추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쫄딱 망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투자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2억까지는 아니다 한 200원 투자해서 망하신 분 뭐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면 따라서 합시다. 상황 망할까 봐서 이쯤에서 끝낸다. 네가 계속 가면 4억, 8억, 10억 망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실패하게 하고 너를 위해 망하게 하는 거다 지금. 계속 전진하면 전진하서 너 어쩔 거다? 넌 더 많이 손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어떤 일들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시라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깜빡깜빡 뜬 믿음의 눈입니다. 떴다 감았다 했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떴다 감았다 하는 어쩌면 우리들도 떴다 감았다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할 겁니다.
많은 군대와 병거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종은 깜짝 놀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종 게하시에 눈을 뜨게 하사, 눈을 뜨게 하사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눈을 새롭게 떴더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군대를 만납니다. 자기를 쳐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닫게 하사 라고 했더니 그들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눈 닫힌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을 때에 따라서는 열게 하시고 닫게 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눈을 닫게 하시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지 말라고 눈을 닫게 하실 것이고 들어서는 안 될 것들 때문에 귀를 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눈을 떠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이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귀를 닫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이 편한 경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공포 영화는 진짜 안 봅니다. 보고 나면 그날 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영화 보다 무서운 뭐 나온 말 눈 딱 감으면 이렇게. TV 보다가도 뭐 귀신 딱 눈 감아 봅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무서운 영화 보면 딱 감고 안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눈에 보일 수 없을 만치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차라리 눈을 감아야만이 마음이 편할 때, 눈을 감아야만이 내 아이들, 내 백성을 그대로 봐줄 수 있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눈을 감고 계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불쌍한 경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눈도 닫게 하시고 귀도 멀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실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들었는데 저는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 말 알아들었더라면 화가 많이 났을 터인데 한 며칠 지난 뒤에 그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 자리에 내가 만약에 제대로 말 알아들었더라면 화가 나고 막 성질을 냈을 터인데 좀 멍청하게 아둔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한 이틀 지난 뒤에 나를 진짜 욕하는 소리였는데 지나니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눈도 닫고 내 눈 닫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필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것일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난 어려운 문제들,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걸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치면 위기라 할지라도 여유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고난을 본다 할지라도 미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각마저도 닫게 살게 하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둡다면, 난감하다면 눈을 감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눈을 감고 눈을 뜨게 해주소서. 지금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 눈을 새롭게 뜨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로 내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도 언제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인 내가 때에 따라서 만나는
때에 따라서만 나는 불리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 치면 지금의 이 불리함과 불편함과 불쾌함과 불안함이 오히려 나에게 훨씬 더 득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삶을 간섭하실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시각,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시각으로 사신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